안녕하십니까. 개츠키 전문 리뷰 채널 월간 개츠키 정필승이라고 합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제품은 이제 새로운 제품이 아니라 저희가 그간 촬영했던 제품들 중에 제품의 추가, 이제 기능에 대한 설명을 좀 더 자세하게 해드리는 시간이에요. 뭐, 가령 뭐 나중에 코너 속의 코너를 만들지는 모르겠지만 애프터 서비스의 시간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한 번 더 다뤄볼 제품은 요 신호 절연기 신호 시그널 아이솔레이터 602S라는 제품입니다. 오늘 들고 온 제품은 원 인풋 원 아웃풋 제품이에요. 지난번에는 원 인풋 투 아웃풋을 저희가 촬영을 했었는데 이 제품을 왜 들고 왔느냐, 유저분들이 이제 상당히 자주 물어봐요. 이게 몇 미터까지 사용을 할 수 있느냐, 오늘 그거를 한번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품을 새로 들고 왔습니다. 한번 복습을 하고 갈게요. 자, 제품 옆면에 결선법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 제품도 별도의 전원이 필요하고, 전원이 들어오는 제품이기 때문에 뭐 기기나 트랜스미터에 별도 전원을 공급하지 않고 그냥 여기에 들어오는 전원으로 트랜스미터 전원을 같이 킬 수 있다, 이렇게 안내를 해드렸었어요. 전원을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전원을 넣으면은 이렇게 빨간불이 깜빡깜빡 들어오기 시작하고, 어이씨 손이 빠졌구나. 엔지 아 됐습니다. 정상적으로 연결하면 이렇게 알람불이 꺼지고 기기에 전원이 들어오게 됩니다. 지금 연결한 제품은 4에서 20mAh를 출력하는 제품이고, 측정 범위는 0에서 30%의 산소를 측정하는 제품이에요. 여기서 한 가지 더 복습을 하면, 월간 개측기 편 말고 저희가 제품 안내 영상을 따로 올리고 있잖아요. 거기서 한번 설명을 해드렸던 건데, 이걸 보세요. 측정 범위에서 지금 mAh를 측정하게 되어 있죠. 이거는 저번에 한번 촬영했었던 C702S라는 제품입니다. 레인지를 누르시면 이렇게 표시가 돼요. 레인지 로우, 레인지 하이, 측정 범위의 끝이 30%고, 레인지를 누르면 최소 시그널 로우, 이거는 4mAh에서 한번 더 누르면 시그널 하이, 20mAh를 내뿜는 제품이에요. 이거를 다 설정을 하신 다음에 이 화면에서 위에 플러스 마이너스 버튼을 누르면은 4에서 20mAh 신호를 이 702S가 받아가지고 그냥 mAh로 표시되는 게 아니라 실제 기계에서 나오는 측정 범위랑 똑같이 디스플레이를 할 수가 있어요. 한번 테스트 해볼게요. 0에서 30%의 측정 범위를 가진 이 측정기가 대기 중에 산소 농도 20.9 정도를 가르친다면 아마 전류는 15mm 정도쯤 될 거예요. 근데 지금 측정하고 있는 화면과 맞춘 값이 나옵니다. 요게 지난번에 설명드렸던 기능이에요. 요것도 복습하고 간다고 생각해주세요. 위에 버튼을 다시 누르면은 지금 현재 측정되는 전류가 다시 나오고, 이렇게 위에 요 플러스 마이너스 버튼을 누르면 다시 세팅한 측정 범위대로 나옵니다. 자, 요거는 당연히 요 정도 거리니까 아무 문제 없이 신호가 계속 출력이 될 거예요. 이제 조금씩 조금씩 거리를 늘려가면서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0.75 스퀘어짜리 전선 80m 묶음이에요. 자, 이제 한 번씩 연장을 해볼게요. 80m를 묶고 80m의 끝에 물렸습니다. 신호 손실 없이 80m까지는 똑같은 값이 나와요. 다음 단계 80m 더 늘려보겠습니다. 측정해볼게요. 자, 160m인 상황이에요. 전류값 똑같고요. 세 번째 묶음입니다. 세 번째 묶음 만들었어요. 지금 240m인 상황입니다. 240m에서도 똑같이 신호 문제 없이 나가고요. 하나 더,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320m. 320m에서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400m까지 한번 도전해 볼게요. 어, 이제 헷갈리기 시작하네. 400m에서도 문제없이 똑같은 결류 신호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 420mAh 신호의 장점이, 예를 들어 0에서 10V짜리 전압 신호라면, 전압 신호는 전선이 길어지고 길어질수록 발생할 수 있는 전압강하에 의해서 신호가 좀 흔들릴 수가 있어요. 근데 전류 신호는 그런 부분에 문제가 없기 때문에 비교적 이렇게 안정적으로 긴 거리에서 신호를 보내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 실험을 했다고 해서 60S 제품이 그 전류 신호를 무제한으로 보내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위 환경에 뭐 강전이 흐르는 이제 전선관들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이제 영향을 받는지 그런 부분을 고려하셔가지고 문제가 되실 만한 부분에 60S를 하나씩 더 설치를 해가면서 안정적으로 신호를 송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그 문의사항에 회신드리기 위한 간단한 영상이었고요. 다음번에도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뵙겠습니다. 바이바이.